배트맨, 초능력도 없는 우린 뭘 할 수 있죠? 우린 쓸모가 없다. 팝콘이나 가져와라, 로빈. 뭐야, 어디로 갔지?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. 흩어져서 찾아. 남은 잔당들을 쫓는 게 아니라 나를 쫓다니. 아무래도 경찰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나 보군. 우리와 합류하지 않겠나. 자네 방식은 너무 거칠어. 그래선 정의라 할 수 없네. 정의 같은 소리 안 해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야. 방해하면 너네도 죽여버린다. 제발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면 안 될까?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단 말이야. 가족이 있으면 이런 일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. 감옥에서 반성해라. 다시는 이런 일에 손을 안 댄다고 약속해. 그럼 풀어주지. 지금 시내 중심에 미확인 생물체가 나타난데 바로 출동해 주게나. 제가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르시죠. 전 지금 바빠서.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. 에프피님 고마워요. 와, 멋있다. 나도 저렇게 될래. 역시 이 맛에 히어로 한다니까. 뭐야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. 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. 뒤는 잘 부탁해, 친구들.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미팅 있는데 빌런 놈들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나가게 생겼네.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우린 힘을 가진 자들로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. 내 고향은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? 내 종족들은 살아 있으려나? 야, 맞고 협력할래. 그냥 협력할래. 그래, 맞기 전에 협력해. 내가 빌런이었을 때 맞아봐서 아는데 분명 너 후회한다. 그럼 명령한 대로 작전을 이행하길 바라네. 이상. 예, 알겠습니다. 민간인이 말려들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작전이 맞는 걸까? 동료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약한 내놈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지? 시끄럽고 덤비기나 해.